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양죽 VIP 기장에 나와서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화주 요 근처에 있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구간이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게임도 매일 하거든요. 자, 오늘 할 플레이 뭡니까? 오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 플레이를 했을 때 그 네. 자세와 공을 던지는 요령 그리고 중계자한테 던지는 방법 그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함께 보시죠. 아야! 우선 첫 번째는 공이 펜스까지 굴러갔을 경우 자 공이 튕겨나온다는 가정하에 절대로 닫아서 수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펜스 플레이를 그 경우에 닫아놓고 플레이를 하면은 야수들이 어디 있는지 상황 파악이 늦어지겠죠. 두 번째로 몸통을 닫아놓고 던지면 안 되는 이유는 닫아놨을 때 어떻게 되죠? 스텝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펜스 플레이에서 정확하게 중계자한테 던져줄 때 외야의 방법은 튕겨나온 걸 가정하면 왼쪽 사선에서 공을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다리가 꼬여서 던지면은 왼발이 앞으로 나와서 던지면은 공을 잡는 순간에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일자로 만든다 생각을 해주세요. 일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뛰어가는 걸음이 느려서 펜스까지 굴러갔는데 자 공이 멈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글러브로 잡지 마시고 손으로 잡고 확인 후 던지는 게 유리합니다. 아야! 세 번째는 중계자한테 공을 던질 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인 야구 선수분들은 공을 잡고 아무데나 던져요.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 공이 펜스까지 굴러왔으면 잡고 확인을 한 후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을 던질 때 중계자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 위쪽에서부터 왼쪽 방향 쪽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머리 위로 던지게 되면은 유격수가 중계 플레이를 나갔을 때 잡는 척하고 가라 모션을 할 수가 있는데 섀도우 모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정확히 못 던지면은 자 내야수한테 정확히 못 던지고 자세가 이렇게 공을 잡았다 치면 또 어떻게 되죠? 내야수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항상 머리 위에서 왼쪽 방향 쪽 돌기 편한 방향 쪽으로 내야수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에이! 에이! 자, 잡았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공을 낮게 던졌습니다. 낮게 던진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어떻게 되죠? 공을 낮으니까 가라로 모션을 취했습니다. 자, 공을 내야수분들은 공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이 떨어진다 싶은데 2루 베이스 쪽으로 일자로 간다고 느껴지면 가라로 해주시고 2루가 땅볼이라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잡으려고 연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공을 던졌을 때는 중계자의 머리 위쪽 부분에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연결을 해서 공을 던지게 됐죠. 이런 경우가 가장 올바른 예입니다. 올바른 예인데 항상 공을 중계자한테 던질 때는 머리 위쪽에서 왼쪽 방향 쪽으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희성 코치님께서는 중계자의 역할을 해줄 때 왼손잡이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오른쪽 면으로 왼손잡이가 유격수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오른손잡이가 유격수로 보시면 왼쪽에서 높은 방향 이쪽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야!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플레이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한 점 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